네, 나우 여러분들, 저희는 숙소에 도착했고요. 준혁이 형과 저는 룸메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되었냐? 그래서 묵직바, 묵직바 이렇게 해서 저희가 여섯 명이었기 때문에 하게 되었고요. 근데 무엇보다 일단 숙소가 너무 좋아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네, 오늘 저 유빈이랑 룸메가 돼서 진짜 기분 안 좋고. 뭐라고요? 에? 아니, 기분 좋다고요. 유빈이랑 룸메 안에서 너무너무 행복하고요. 근데 여기 너무 숙소가 너무 좋아서 지금 너무 행복해요. 시티뷰가 대박이죠. 시티뷰 보여드릴까요 여러분들? 시티뷰. 네, 저는 이제 기내에서 나와서 지금 호텔에 도착을 했는데 홍준이 진짜 너무 좋아가지고 아주 아주 놀랐습니다. 저는 이제 도현이 형이랑 쓰기로 했고 호텔에서 깔끔한 이벤트를 준비해주셨다. 네네. 1, 2, 3.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엽습니다. 도현 앤 카영이 웰컴 투 자카르타. 민트 초코 피자까지. 아, 이거 너무 센스 있잖아요. 너무 귀여워. 근데 네, 깜짝 놀랐어요. 네, 음식이 왔습니다. 완전 맛있겠죠. 나시고랭이랑 되게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나와서 유튜브로 공부하면서 어떻게 먹어야 될지. 아, 실물이 안 닿네. 진짜 맛있어 보인다.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먹어요. 먹겠습니다. 안심. 안심. 가만. 다음 공짜. 안심. 네, 북차고 일어났고 그리고 준비하고 리허설 가봤습니다. 네. 지금 자카르타에 있습니다. 자카르타 나우분들 만나러 왔는데 코리아 360의 1주년을 축하드리기 위해서 오늘 공연을 준비했는데요.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드디어 만나셨던 인도네시아 나우분들도 만나시게 됐고 또 에이핑크 선배님들과 한 무대에 또 서는 영광까지 누리고 있죠. 제 기쁜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자의 삶이란 이런 거 아닐까요? 왜 연락을 안 했어? 나 그리스 가 있는 동안! 시차 때문에 좀 생각을 많이 했어가지고 제가 내가 왜 연락 안 했냐고 물어보니까 뭐라 했잖아요? 아, 할까 말까 계속 고민하다가 못했다는 거예요. 나 좋아하냐? 네? 뭐라고요? 그형을 사랑하죠. 좋아한다. 사랑한다 말 조금. 오늘 촬영 여기까지 할게요. 비서 오늘 문서 싹 다 정리해서 나한테 가져와요. 야, 너 연기는 진짜 아니다. 재밌게 하는 거죠 일부러. 비서 오늘 문서 싹 다 정리해서 나한테 가져와요. 저희 지금 어디 가고 있어요? 저희 인도네시아 저희 로손에 맞아요. 있습니다. 아무래도 해외니까 약간 그 해외만의 전통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희 그래서 진짜 꼭 걸어보고 싶어요. 나와서 어 그럼 마음껏 걸어봐도 돼요. 두근 깔아주세요. 디스코 지 네.
저 오늘 에너지가 없어요. 그냥 해외 나가면 무조건 조심해야 한다. 맞아요. 한국에서도 밤에 조심해야 한다. 어느 나라에서도 밤에. 그리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무리 그래도 어딜 가든 간에 어떤 시간에 어떤 순간에서든 간에 도현이 형을 조심해 주세요, 제발. 저를 조심하라. 네. 아니 그리고 나우분들도 뭐 밤에 어디 돌아다니실 때는 무조건 저희한테 보고를 하고 가세요. 네. 저희가 알아야 인도네시아 향이 느껴져요. 인도네시아 향기는 어때요? 향기가 많이 나네. 뭐야, 루스는 문 닫았네. 나 루스는 없는데. 와, 와 형, 저 지금 땀이. 네, 지금 여기 보시면은 루스는 있거든요. 닫아버렸어요. 재밌는 거 막 그러네. 루스는 닫아 있는데. 저 뒤에 저 사람 덕분에 와 우리가 아주 좋은 산책을 할 수 있었어요. 아, 저 진짜 동남아시아 한번 와보고 싶었어. 왔는데 어때요 느낌? 좋아요. 에이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아 근데 노현이가 더 좋은데? 어때요? 어떠냐고요? 네. 자세하게 한번 설명해 주세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까요? 네. 일단 제가 동남아를 처음 와봤어요. 네. 그리고 덥다고 들었거든요. 또 얼마나 더운지 제가 피부를 느껴봐야 안에 네. 직성이 풀리는 스타일이거든요. 네. 근데 직성이 좀 풀린 것 같아요. 아 정말 형편없는 300명이네. 크다. 어 박쥐 있어. 어 박쥐 있어. 박쥐 조심하세요. 혹시 도현이 형 지금 앞에 있어서 말하는 건데 지금 몰라. 도현이 형이 지금 로션 저거 닫았으면 전 진짜 네. 이거 봐요. 3일 라면 짜파게티. 참 신기한 게 많은데. 아니 신기한 게 너무 많아. 신기한 게 아, 야, 신기한 게 진짜 많다. 오, 이것도 너무 신기해. 나왔습니다. 와, 왜 이렇게 좋아? 대박. 나왔습니다. 아, 일단 누워볼까? 여기에? 아, 뜨거울 것 같아. 뜨거워. 아, 샵 낭만. 아, 샵 너무... 여유. 샵 인도네시아. 아, 샵 뜨거워. 카드파. 너무 좋다. 야, 좋다. 사이즈일까? 와, 우와. 아, 너무 좋은데? 우와. 아 뭐해? 아 뭐해? 아 뭐해? 여기다 자, 차를 다 썼어, 못 써. 아 이제 진짜 제대로 해 이제. 힘들어. 5천 대 5천 너무 힘들어. 안 나왔어요? 왜? 나와요. 아, 잘하고 있는데. 40도 좀 되고. 아, 형, 아, 형, 지금 하고 싶어요. 어, 형, 지금 하고 싶어. 아, 나 형 나온 줄 알았어. 그럼 나한테 다 들어가고. 원래 메인 보컬이에요, 지금. 전날 그러면 우선 첫 번째 가 누가 나왔어요? 야, 안 들어갔어. 아, 들어갔어. 뭔가 약간 상처 이런 소리가 들려. 아, 이거 꼴찌는 아니다. 에이. 에이, 저희는 지금 어디에 와 있냐? 네, 여기 홍대 입구
여기는 바로 이미 지나갔지만 한국입니다. 한산 이건 아니고 사실 인도네시아고요. 지금 잠깐 공항 근처에 있는 바다 보러 왔어요. 맞아요. 어때? 인간 고양이. 힙하지 않아요? 어? 어때?